대공대. 빨간 명찰, 빨간 명찰. 실공 씨는 또 어떻게 할까? 와, 조현이님! 와, 조현이님! 나올 줄 알았어. 나올 줄 알았어. 잘생겼어. 오조혁 대원. 필승! 해병대 수색대 병 1140기 오조혁입니다. 얘네 활동하면서 많이 힘들면 그만하고 싶고 그냥 피해버리면 그만이었으니까 제 군대에 들어가서 고된 훈련들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할 게 없구나 내가. 군대 전역하고는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. 와 진짜 잘생기셨다. 그 연예인들이 다들 얼굴 작다고 하지 않습니까? 와,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작으시더라고요. 아니 연예인 있으니까 이상하다 야. 뭐 그냥 뭐 연예인 분들이 나왔구나 정도? 예. 아무 의미 없거든요. 예. 그분은 그냥 딱 연예인이다?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냥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. 네. 와 진짜 다들 살만하다. 야 저렇게 치고 들어오면 불편한데. 연예인 출신. 군대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뭐 훈단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분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지도 않고. 형님 그 질문이 있습니다. 그 형님을 어디서 훈련해서 동계훈련인가 가서 봤대요. 그래서 이제 찬물로 샤워하는데 해병이 추워 이거 진짜 하셨던 거 맞으시죠? 이게 한 말은 맞는데 미션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은데. 저 기권해도 됩니까? 하실 거잖아요, 어차피. 저희는 이게 수온 체크하고 그러고서 이거 안 될 것 같아. 저희는 항상 온도계 들고 다니고. 나와 이거. 야 진짜 빈정빈정. 어떡해. 저희는 이게 수온 체크하고 그러고서 이거 안 될 것 같아. 저희는 항상 온도계 들고 다니고. 나와 이거. 그거 그냥 신경전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가벼웠어요, 말들이. 애드립성 그렇게 계속 던지시는데 저 별로 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우리가 해병대 수색대 대표하게 된 거니까 이게 뭔가 사실 해병대 수색대를 대표하는 거 이상의 해병대 자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냥 때려박고 가는 거는 잘하니까 전 해병대 자체가 선봉부대잖아요. 가장 먼저 모든 거를 최종 위치로 취하는 전시 상황에서 적지에 침투를 해서 타격을 주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전달하는 역할. 우승 후보 본인이 생각하는 수색되지 않겠습니까?